다이어트 할 때 라면은 무조건 먹어도 되는데요. 김종국 님도, 김계란 님도, 윤성빈 님도 라면을 먹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라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탄단지 조합까지 제가 맞춰봤습니다. 아무리 식이섬유를 추가해라, 계란을 넣어라 말씀을 드려도 탄단지를 맞춰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어려워하시거나 그냥 건너뛰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저보다 더 라면을 훨씬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 백종원님의 레시피를 활용해서 조합이 좋은 거, 그리고 누구나 맛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라면 조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첫째 참치김치라면, 둘째 바지락라면, 셋째 해장라면, 넷째 해산물 믹스라면, 다섯째 스파게티와 고기 조합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백종원님의 레시피고요. 참치김치라면입니다. 칼로리는 589칼로리, 여성분들은 면을 3분의 1 정도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남성분들은 다 드시거나 계란 추가까지도 좋습니다. 레시피는 신김치를 사용할 거고요. 참치는 기름 빼고 한 캔 다 사용할 겁니다. 물을 550ml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건더기랑 분말 스프를 먼저 넣어줍니다. 신김치는 종이컵 2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라면에 넣고 끓이다가 참치랑 고춧가루 반큰술만 넣어주면 돼요. 대파를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 0.5큰술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원래 레시피는 참기름인데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조금 더 오메가3 함량이 높아서 들기름으로 저는 바꿔봤습니다. 남동생을 먹여보겠습니다. 그 백종원 참치김치 라면임. 맛있어. 맛있어?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는데? 밥 말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 탄수화물 너무 많아. 그냥 라면이랑 참치라면이랑 어때? 밤이 끓여주는 라면? 어. 참치가 들어가니까 포만감이 있어. 어, 그치. 두 번째는 바지락 라면입니다. 칼로리는 다음과 같고요. 물은 600ml 준비해서 끓여줄 거예요. 라면 스프, 건미역, 그리고 된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을 끓기 전에 바지락도 넣어주고요. 바지락 넣으면 육수 진짜 맛있어지는 거 아시죠? 심지어 성분도 엄청 좋아요. 단백질 쩌는데 지방은 적죠. 바지락 잎이 벌어질 때까지 팔팔 끓여주다가 바지락 잎이 벌어지면 면, 고춧가루, 계란에 넣어줍니다. 마무리로 대파와 청양고추 국룰이죠. 바지락 라면입니다. 두 개째. 맛있을 것 같은데? 된장 맛이 나는데? 어, 된장 넣었어. 백종원님이 넣으라던데? 뭔가 된장, 바지락? 된장찌개에다가 라면 먹는 느낌? 어, 그래. 밥 말아먹는, 밥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백종원님이 하셨는데? 네가 아니, 뭔데? 네가 뭐라고? 백종원님은 존중하지만 뭔가 밥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네가 뭘 알아? 세 번째는 해장라면입니다. 황태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에 황태 채 같은 거 있는 거 알죠? 라면에 넣어도 된다는 거. 냄비에 황태채와 물을 넣고 살짝 볶아줄 거고요. 황태가 노릇노릇해지면 새우젓 한 스푼을 넣습니다. 달달 볶다가 물을 630ml 넣어주고요. 분말 스프, 건더기,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먼저 퐁당 넣어주고 콩나물이 익으면 면에 넣습니다. 다 익어갈 때쯤 대파랑 고추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어, 황태 콩나물 해장라면이야. 어때? 시원하다. 그건 맛있어? 세 개 중에 그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너무 속 시원해, 국물이. 네 번째로는 해산물 믹스라면이고요. 진짬뽕은 겉면보다는 칼로리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2 봉지일 때랑 1 봉지일 때 양 계산을 해봤는데요. 3분의 2 봉지일 때는 510칼로리고 탄수화물이 64g으로 밥, 햇반 한 공기 정도의 양이에요. 한 봉지를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90g으로 햇반 200g짜리 한 개 반 정도의 탄수화물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레시피는 팬에 마늘, 파, 양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라면 자체의 지방 함량이 어느 정도 있어서 평상시에 물로 볶는 걸 즐겨 하긴 해요. 불을 끄고 고춧가루랑 라면 스프를 넣어줍니다. 이때 불을 꺼야 돼요. 단열로 볶아야 고춧가루가 타지 않습니다. 건더기 스프와 배추를 넣어주고요. 해산물 믹스를 넣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면에 퐁당 넣어서 끓이면 완성. 굴이 들어가. 우와! 언니 해산물 믹스 엄청 싸던데. 언니 짱이잖아. 우와! 이제 꼭 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잖아. 나 요리 왕이잖아.
다섯 번째 추천 레시피는요, 사실 다이어트까지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워요. 스파게티랑 고기 조합이고요. 스파게티 만들기 귀찮으니까 콕콕콕 스파게티 면으로 먹으려고. 스파게티 면 한 개를 넣어서 이 조합으로 먹으면 947칼로리 정도를 드시게 되고요. 스파게티 면을 반 개로 줄여서 고기랑 같이 먹게 되면 700칼로리 언더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치팅데이 때 먹으려고요. 이건 그냥 맛으로만 짠 조합입니다. 뻑뻑.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고기의 등급이 높을수록 지방 함량이 높아집니다. 럭키 비키잖아. 첫 번째는 새송이 버섯과 마늘을 썰어주고요. 두 번째로 케첩, 스테비아, 식초, 굴소스를 작은 볼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스파게티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파게티 면을 삶아주고요. 버터 한 스푼에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중불로 1분 30초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얇게 썰어놓은 새송이 버섯을 넣고 1분 더 볶아줍니다. 소고기는 적당한 익힘. 저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해요. 적당한 익힘으로 구워주시고 볶아놓은 마늘과 버섯에 소스, 소고기, 스파게티 면을 넣고 1분간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아 맛있겠다. 와 이건 뭐 팔아도 되겠는걸? 어떠신가요? 라면도 탄단지 조합을 잘 맞추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도 또 이 레시피를 정리해보고 쇼츠로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식사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라면은 초가공식품이어서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백질이랑 채소를 잘 갖춰서 먹게 되면 인생 뭐 있나요? 조금 가끔 즐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엉덩이가 좀 제 착각인가요? 커진 느낌?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